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트코 인기 상품 중 하나인 커클랜드 프로틴바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리뉴얼되면서 말이 많은 성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려볼게요. 비교용으로 네이처밸리와 오리온 닥터유의 프로틴바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먹으면서 비교해볼게요. 먼저 네이처밸리 프로틴바를 먹어볼게요. 제가 견과류를 좋아해서 일단 씹히는 맛이 좋네요. 그리고 무슨 짭짤한 소스 맛이 나는데 땅콩 버터? 그런 짭짤한 맛이 납니다. 근데 짠맛이 강해서 초콜릿의 단맛이 잘 안 느껴져요. 일단 있으면 주워 먹을 정도로 맛있네요. 60g 기준으로 칼로리는 약 300 정도 되고 단백질은 15g에 순탄수가 14g 정도 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순탄수가 탄수화물에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식이섬유와 일부만 흡수되는 당 알코올을 뺀 것이라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중 몸에 흡수되어 살로 가는 것만 뽑은 게 순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식이섬유, 포만감을 주면서 살로 가지 않는다니 아주 좋은 놈이네요. 이번엔 오리온 닥터유 단백질 바를 먹어볼게요. 이 단백질 바는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주변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생긴 게 네이처밸리랑 비슷해서 맛도 비슷할 것 같았는데 닥터유는 짜지 않고 달달한 맛이에요. 뭐랄까 영화관에서 파는 달달한 팝콘 소스 맛? 달고 짠 거 빼고는 식감이나 그런 건 비슷해요. 전 달달한 닥터유가 더 맛있네요. 닥터유도 약 300칼로리에 단백질은 15g 함유되어 있어요. 식이섬유가 안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순탄수는 26g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만큼 칼로리도 순탄수도 가장 높네요. 커클랜드 프로틴바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본 견과류 바를 상상했었는데 모양도 만졌을 때 느낌도 찰흙 같았어요. 먼저 브라우니 맛을 먹어볼게요. 카라멜 같은 식감에 엄청 달달하네요. 먹다 보면 초코칩도 아주 조금 씹히는데 그 아주 간혹 씹히는 초코칩만 맛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더 먹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맛이네요. 이번엔 쿠키 도우만 먹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카라멜 식감에 달달한데 브라우니 맛보다는 덜 달고 초코칩이 더 많이 씹히는 맛이에요. 맛이 확실히 다른데 뭐라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계속 먹고 싶지는 않은 맛이에요. 앞에 두 가지 프로틴바는 맛있다 였는데 커클랜드는 맛없진 않지만 그만 먹고 싶다 하는 맛이에요. 다른 프로틴바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높고 칼로리와 순탄수는 엄청 낮네요. 근데 이 성분은 리뉴얼 전 성분이고 리뉴얼 되면서 성분에 대해 말이 엄청 많았는데요. 순탄수가 4g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리뉴얼 전에는 순탄수 4g으로 표기되었었는데 리뉴얼 후에는 10g으로 바뀐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리뉴얼 전에는 타피오카 식이섬유로 표기되던 것이 리뉴얼 후에는 수용성 옥수수 섬유와 IMO로 변경되어 표기되었는데요. 타피오카 식이섬유가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섬유와는 다르게 일부는 몸에 흡수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IMO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IMO는 설탕과 비슷하게 혈당이 올라 리뉴얼 전에 표기된 순탄수와 당류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프로틴바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순탄수는 낮은 편에 속하여 저탄수 식단,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네요. 저탄수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구매로 퀘스트 프로틴바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맛있는 닥터유는 칼로리도 가장 높았고 가장 맛없는 커클랜드는 순탄수가 생각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더 낮은 순탄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퀘스트 프로틴바를 많이 드시더라. 오늘 영상 끝!